자, 좋습니다. 아빠랑 공부하는 초등 천일 코치 천일문이죠? 아, 우리 트랙, 아, 우리 이번에 대망의 13 나갈 차례입니다. 짜잔! 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또 만났어요, 그죠? 우리 이제 트랙 벌써 13 나갈 차례인데요. 당연히 13 나가기 전에 12 시험 봐야 되겠죠? 어, 지금 어머니들, 친구들, 어머니들 옆에 계시죠? 그죠? 어,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그죠? 볼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숙제 제출하는 거 있죠? 금요일날 숙제, 그죠? 저번 주 거 수요일 금요일날 했던 요거, 그죠? 천일문, 초등 천일문, 요거 숙제 올려주,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서. 아직 숙제 안 올라오고 있어. 자, 갑니다. 자, 위례 갈게요. 자, 보세요. 자, 그림만 보고 영어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저번에 뭘 배웠냐면, 참, 봐. 어, 이걸 배웠어요. 그죠? 뭐뭐가 있다 할 때 영어에서는 there is. 이렇게 했었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뭐가 있는지는 여기에 나온다 했어요. 여기 subject. subject. 주어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어. 주어.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거가, 이거는, 이런 말이지. 그죠? 주인공이 여기 뒤에 와요. 그래서, 여기 뒤에 올 때는 한 명 또는 하나를 얘기할 때 우리가 there is를 씁니다. there is. 자, 갑니다. 자, 모기가 있어. 아, 그리고 해석부터 먼저 다시 좋아. 복습시켜 줄게. 자, 우리말에 있다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주어가 여기 주어가 여기에 있다란 말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필요할 때 there is 뭐뭐가 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죠? 자, 갑니다.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 있다. 영어로 시작! 오! 좋아요. Very good. 그죠? There is a mosquito in the room. 이어서서. 자, 갑니다. 순차적으로 갈게요. 자, 금요일에 수학 테스트가 있다. 시작! 아우, 좋아요. 그지? 잘했어. 그지? 그래서 There is a math test on the Friday. 이어서죠. 자, 갑니다. 여기 이거는 뭐였었죠? 3층에, 다시 한 번, 어, 교무실이 있다, 3층에, 3층이란 말, 그죠? on the third floor 였었어? 시작? 뭐라고,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그지? 저 엄마한테 지금 혼나, 그지? 엄마한테 빵댕이 쭉 쳐맞아, 그지? 큰일 나요, 그죠? 공부 안 하면.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There is a, Teacher's room on the third floor 였었어? 자, 얼룩이 있다, 너의 티셔츠에. 그래서 on your t-shirt 였었어? 시작! Oh, great. 좋았습니다. Very good. 그래서 there is a stain on your t-shirt. 이렇게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있어, 시장이. 어디에? 어, 이거 어디에 있었었죠? 코너 돌아서, 코너에. 저쪽 구탱이에, 구석에. 시장이 있어 또는 16분 가게가 있어. 영어로 시작! On the corner 필요해. 그죠? On the corner 장소를 얘기해 주죠.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요게 있고 구체적인 우리 장소를 얘기해 주는 요런 명사를 여기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on 또는 in 썼었고 여기다 우리말에 뭐뭐에 그죠? 이런 말 붙인다고 그랬어? 요런 말만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a market on the corner.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자, 갑니다. 얘는 뭐였었죠? 어, 네,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알죠? 화장실에 누군가가 있었어. 완전 귀신, 완전 무서워, 그지? 그지? 갑자기 발이 안 보여, 그지? 사람은 안에 있는데 발이 없어. 어떻게? 발 들고 똥 싸는 거지. 뭘? 발 들고 똥 싸. 발 들고. 자, 갑니다. 시작. In the bathroom이었었어요. 화장실에 in the bathroom. 시작. 그렇지. There is someone in the bathroom. 였었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공원이 있어, 우리 집 건너편에. 그래서 어떤 표현이 필요했었죠? Across from my house. 그지? 시작! 아, 좋습니다. There is a park across from my house.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너, 이거는 그림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데요. 원래 머리 위에 파리가 있다 그랬죠? 자, 있다 파리가 머리 위에. 영어로 시작!
Very good. Okay. There is a fly on your head. 였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우리 freeze라는 게 있어요. freeze. freeze. 여기서는 잠깐만 다시 볼게요. 그 단어 썼었죠? 냉장고를 잠깐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단어를 제대로 썼었는지. 아까 여기를 그 refrigerator가 아니라 뭐였었죠? 아, 근데 이거 빔이 좀 뭐가 깜빡깜빡하네. 아, 이거 고장이 났나? 아, freeze. 그죠? freeze. 조단어였습니다. refrigerator가 아니라. 자, 갑니다. 그럼 다시 위로 갑니다. 보세요. 약간의 우유가 있다. 냉장고에. in the freeze. 시작. 좋습니다. There is some milk. 발음 잘해야 돼. 밀크가 아니라 milk. milk. milk in the freeze. 였었어.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드디어 대망의 뾰라라라랑. 뿅뿅뿅뿅. 그지? Track 13. 자, there are many people here.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우리 저 표현은 똑같네요. 계속 이 표현이 똑같아요. 그죠? 오케이. 좋아요. 요렇게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There are.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여기 왜 is 썼었는데 여기는 왜 are이에요? 어우, 짜증나 죽겠지. 짜증나.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한 명 있어도 there is. 그냥 우리도 한국말은 뭐뭐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는요. 한 명이 있으면 there is.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there are 써야 됩니다. are. 그래서 알지 얘들 알죠. 저번에 우리 배웠듯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I는 뭐 썼죠? 연결할 때 am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you는 너는 뭐뭐이다 할 때는 are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track 1에서는 이게 이거부터 나왔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얘 is 썼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놓고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여러 명이에요. they 그러면 얘도 are 써요. 얘랑 똑같이 너 그리고 그들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었어요. 그는 할 때 is 그리고 여자일 때도 she도 is였죠. 이렇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런 걸 배워야죠. 어떻게 그지? 달리 써야지. 그렇다고 뭘 물론 there are 써야 되는데 there is many people 한다고 해서 뭐 미군이 뭐라 하지 않아. 그지? 그냥 싸르기한테 맞을 뿐이야. 그지? 너 어디서 영어 배웠어? 쫙! 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 농담이고요. 뭐라 하지 않아. 괜찮아. 네, 근데 이제 is를 우리가 쓰는데 are는 어떨 때 쓰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고 이제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are는 언제 쓰냐면요. 여러 명.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주어가 여기 나온다 했어요. 서브직이. 이 서브직은 당연히 명사를 표현돼요. 명사의 약자는 이렇게 썼어요. noun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이거예요. 여기에 뒤에 뭘 붙이냐면 요렇게 s 같은 게 이렇게 붙여요. 요게 우리 한국말에 뭐가 된다 그랬지? 뭐뭐들 여러 개. 그렇지? 사람들. 그렇지? 뭐 파리 한 마리가 아니라 파리들 이런 거 있잖아. 소년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소년들, 학생들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주로 S가 붙어요, S. 그때는 우리가 뭘 쓴다고요? 아, there are 쓴다. 근데 해석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얘도 있다, 이거가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거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겠죠.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고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여기에도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위에 배운 거랑 우리 똑같아요. 방 안에 그러면 in the room. 3층 위에, 3층에 있다면 on the third floor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study words 뭔지 모르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잘렸나? 그렇지. study world chunks였었죠? 그죠? 이거야, 이거. 내가 이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자, study world chunks를 우리가 zoom in 해가지고, 먼저 연습해 볼게요. 갑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어머, 우리 이거 배웠던 단어다, 얘들아. 그지? 친구들. 맞죠? 뭐예요? 우리 box. box, 벌레들이죠, 벌레들. 그지? 벌레들. 그리고 여기 발음 따라해보세요. last of. 시작. last of. 다시 한 번만. last of.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요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 말이 이렇게 꾸며줄 말이야. 많은 벌레들. 그리고 요렇게 가로쳐주세요. 요렇게 요 지금 요렇게 뒤에 요런 말들이 오는 거예요. 요런 말들. 저지 around here 그러면 around는 주변에라는 얘기에서 여기 주변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주변에 우리말 얘도 우리말 에나 로를 붙이죠. 얘도 똑같아요. 다 에나 로 정도를 붙입니다. 어디 어디 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발음해 보세요. Last of box 시작. 좋아. 다시 한번 last of box. 오케이. Okay. Around here. Around here. 좋습니다. 그죠? 여기 주변에 그러면 이제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있다 뭐뭐가 많은 벌레들이 있다. 여기 주변에 여기에란 얘기예요. 주변에. 자 시작. There are lots of bugs around here. 시작.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There are lots of bugs around here. 시작. 많은 벌레들이 있다. 됐어요. 다음 갑니다. 오, 좋아요. 끊어서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표현으로 해보세요. Many kinds 발음해보세요. Many kinds. 여기서는 kind가 종류라는 뜻이에요. 종류. 자, many kinds of가 한 덩어리예요. 얘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많은 종류의 학생들, 많은 종류의 신발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발음 따라 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은 아는 단어죠, 아이스크림. 여기 따라하세요. Flavors 시작. Flavors. 얘가 맛이란 단어예요, 맛. 여기 맛들 S가 붙었으니까 그지? 우리 말에 들. 근데 들을 꼭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갑니다. 그러면 끊어서 가볼게. Many kinds of 시작.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여기 끊어서 읽으세요. 아이스크림 flavors. 시작. 오케이. 아이스크림의 맛들이 있다. 많은 종류의 맛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스크림. 그죠? 알죠? 베스킨 라빈 31 가면 31가지의 맛이 있잖아. 난 모르겠어. 난 맛을 봤는데 뭐, 그냥 다 아이스크림 맛이던데. 죄송합니다. 31가지의 맛을 못 느껴요. 자, 조금 길지만 천천히 자꾸 발음해보고, 이런 상황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맛 이런 말도 하고 우리 많은 종류의 영화 이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종류의 영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이거 그대로 하면 돼. Many kinds of movies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시작. 그렇지. 있다.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 시작. There are 아니. 그렇지. 맞지.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됐나요? 좋아요. 갑니다. 다음 단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사진 보니까 식구가 4명이에요. 4명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 저는 우리 가족이에요. 4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몇 명인가요? 저도 우리 저기 저희 와이프하고 아들 딸에서 4명입니다. 그러면 네 명은 이거 사람들이야. 요건 원래 사람들 이 자체가요. S는 없지만 요 단어 자체 모양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야. 저기 발음 잘 해보세요. People 해보세요. People, people, people이 아니에요. People. 오케이.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그지 배웠죠. One, three, two, three, four 할 때 그죠? 네 개, 네 명. 그래서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요렇게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말 요렇게. 에, 그지? In my family, 우리 가족에, 이거 아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 네 명이 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네 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There are four people. 시작. 좋아요. There are four people. 시작. 우리 가족에 in my family. 시작. In my family. 시작. 그렇지. 합쳐서 갑니다. 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내 가족 안에 갑니다.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시작. 좋아요. 다음으로 또 우리 넘어가 볼까요?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더니 이거 보세요. 어머, 25 수학 25점이요. 어머, 수학 어떻게 해 이거?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10점도 10점 이렇게 많았어요.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죠?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problem 따라하세요. problems. problem.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문제. 그래서 some 몇몇의 약간의 이런 뜻이에요. 몇몇의 약간의. 그래서 갑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 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25점이면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Some problems. 시작. Some problems. 시작. Some problems. 좋아요. 자, 그럼 갑니다. 약간의,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갑니다. There are some problems. 시작. 좋습니다. 한 번 더. There are some problems. 시작.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갑니다. 여기 보시니까 또 math exam. 자, 여기서 왜 문제는 이렇게 수학밖에 없어? 이거 영어 문제는 없나요? 그치. 영어는 다 잘하니까요. 자, 갑니다. 10개 있어요. 10개, 10개. 문제가. 그래서, 요렇게 또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에. 자, 보세요. math. 우리 아는 단어죠. 수학. quiz. 당연히 수학 문제. 수학 퀴즈.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죠? 1, 2, 3, 4, 일리노이 주립대, 근사는 내산촌, 이거 그거 아니고. 그죠? 1, 2, 3, 4, 10, 10개. 그래서, 10 questions. 시작. 해보세요. 다시 한 번. 10 questions. 시작. 우리 question. question이라는 건 외래어로 우리 많이 들어요. 그죠? question. 그래서, 문제, 또는 질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문제. 10 catching. 여기에 S 붙여가지고요. 10개 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문제 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꼭 들은 안 붙여도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S 붙여 있는 여러 개니까,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니까,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로 연결합니다. There are. 저번 시간에 우리가 there is 한 명, 한 개. There are은 여러 명, 여러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천천히 끊어서 할게요. 갑니다. 10개의 문제가 있다. There are 10 questions. 시작. 좋습니다. 다시 한번. There are 10 questions. 시작. 좋아요. 어디에? 수학 퀴즈에. 갑니다. On the math quiz. 시작. 좋아요. On the math quiz. 시작. 좋습니다. 합쳐서 갑니다. 수학 퀴즈에 10문제가 있습니다. There are 10 questions. In the, 옴입니다. My mistake. 다시 한 번.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시작! 다시 한 번.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시작! 좋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마 친구가 버스 탄데 버스가 자리가 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지? 딱 앉으려는데 뭐라 그래? 귀신이 앉아있지,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안 보이는데, 그치? 귀신이, 그치? 저리 가래, 자기 앉아있다고. 자, 여기 발음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MT. 시작. MT. MT. 빈. 적어주세요. 비어있는. 요런 말이고요. 우리 시트는 외래어로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그치? 어린애들 7살 아래 애들 7살도 뭐 이상도 타지만 무슨 시트 타야 되죠?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그리고 아빠들 운전할 때 어디에다가 음식 같은 거 떨어뜨리지 말래요. 아빠들 제일 싫어하잖아. 막 먹는 거 막 음식 막 가자 부스러기 막 그지? 음식 막 그런 거 막 떨어뜨리고 그런 거 어디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 시트에다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러죠. 시트. 시트가 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트. 네, S니까요. 발음 따라해보세요. 여기만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천천히 한번 천천히 가볼게. MT. 시트인데 S가 있으니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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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s. 오케이. 자, 그러면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있다 뭐뭐가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다 뭐뭐가 비어 있는 자리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갑니다. Here we go. There are empty seats. 시작. 좋아요. 다시 한번. There are empty seats. 좋습니다. 그렇지?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됐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 이거 봐. 또 귀신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 사람들 그 머리가 없어. 이거. 스님들이야. 관세음보살. 그렇지? 근데 여기에 뭐 있어? 여기 십자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교회야. 교회. 교회 스님들이.
스님들이, 그지?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스님들이 나마다라고 자, many people here. here는 그냥 한 단어로요. 여기에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자, 갑니다. 그러면 there be, there are는 있다란 말이었어. 있다 뭐가? 그럼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here.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럼 따라해 보세요.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here. 시작. 좋아요. There are many people here. 시작.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는 단어예요. 요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죠? 또 똑같아요. 에로 이런 말을 붙여요. In my class, 우리 학급에, 우리 교실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우리 요거는 20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발음 따라해보세요. 20. 그 알죠? 옛날에 그 21 가수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그 빼빼빼빼빼빼빼 21 이렇게 해서 21 가수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S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근데 얘네들 다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형제 아니야? 누가 20명을 어머, 어떤 엄마 아빠가 20명을 아이를 20명 낳았나? 다 똑같이 생겼어. 그지? 머리 모양만 살짝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된 거야? 자, 20 student. 자, 따라하세요. 20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20. 그래서 가수들이 걔네 가수가 그 발음 잘한 거예요. 그죠? 빼빼빼빼빼빼빼 21 이렇게 21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있다 뭐뭐가 뭐가 있어요? 2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갑니다. There are 20 students. 시작. 좋아요. There are 20 students. 시작. 좋습니다. In my class. 시작. 우리 학급에, 우리 반에. 그럼 갑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반에. 그러니까 우리 반에 2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시작. 20 students in my class. 그렇지. 한 번 더.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시작. There are 20 students. 그렇지. 좋아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는 몇 명의 학생이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30명 있나요? 30명 영어로 어떻게 하죠? 30. 그죠? 30. 배스킨 라빈스 31. 31이고. 그죠? 그것도 발음 잘한 거야. 배스킨 라빈스 31. 미안합니다. 자, 그렇지. 됐어요. 어머, 여기 어디예요? 그지? 어머, 이거 뭐,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 다트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 던졌는데 친구 머리에 딱 꽂혀져 있대. 친구가, 야, 너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나한테 이걸 왜 던져? 머리가, 여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꽂혀서 따라하세요. 재미있는, 얘는 재미있는이고요. things, s 붙여서 things. 그래서 여기는 뭐뭐 것들, 재미있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thing. 그래서 갑니다. many fun things. 시작. 많은 재미있는 것들. 오케이. 그러면 있다란 말을 붙이는 거죠. there are many fun things. 시작. There are many fun things. 오케이, 좋아요. 한 번만 더. There are many fun things. 시작. 오케이, 좋아요. 다 됐나요?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기억나는 한번 갈까요? 뭐가 기억나는지 한번 볼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죠? 그냥 보면서 그냥 대충 기억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거 아까 뭐 있었죠? Lots of books 있었어. 그지?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many people 이런 표현이 있었었고, 여기는 four people 있었었고, problems 있었었죠. Some problems. 그리고 얘는 many students 이렇게 돼 있었었고, 얘는, funting이었었죠? 아, 그냥 funting만 있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many였었죠, 여기도. 그래서, many funting.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렇지. 비어있는 자리. 그래서 뭐였었죠? empty seat. 기억나?
오케이. 그리고 아 요거 좀 제일 어려워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그지?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그지? Flavors.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맛이 있다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천천히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벅스 같은 경우는 많은 저기 뭡니까 벌레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라고 그랬던가요? 기억났다. 갑니다. 있다 뭐뭐가 시작. 천천히 같이 가볼까요? 시작. There are lots of bugs around here. 맞나요? 오케이. 여기요. 여기에 here 이런 단어 썼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갑니다.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here. 여기 뭐가 필요했었죠? 우리 가족애란 말이 뒤에 나오죠. In my family. 그래서 네 명의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 네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갑니다. 시작. 같이 해보세요. 시작.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몇몇의 약간의 조금의 문제들이 있어. 그지? 내 수학 성적 보면서 가볼까요? 문제들이 있다. Some problems. 연결할까? 시작. There are some problems.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20명의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급이었나? In my class였나요? 갑니다. 그러면 있다 뭐뭐가 20명의 학생이 있다. 20명 뭐였었지? 20 students. 20 students. 갑니다. 시작. There are many many가 아니죠. Many, my mistake.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좋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 There are many fun things. 오케이, 좋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There are empty seats 했었고, 자 요렇게 숙제 요거 그리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요렇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우리 이것도 해야 되죠. 자 갑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갑니다. Track 13. There are many people here. Fill it. 107. There are empty seats. There are empty seats. 108. There are some problems. There are some problems. 109. There are many fun things. There are many fun things. 110. There are many people here. There are many people here. 111. There are lots of bugs around here. There are lots of bugs around here. 112.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113.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114.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115.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Okay.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여기서는 방금 보니까 20라고 발음했죠. 외국인 친구가 20라고 발음하는데요. 실제 표준 발음은 20 이렇게 발음돼요. 20 student 해도 되지만 20 students라고 발음합니다. 표준 발음은 그래요. 그래서 뭐 20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뾰롱뾰롱뾰로롱. 이번엔 뭐냐면 guess it.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한번 추론해 보아요. 할 수 있죠? 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 수영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 왜 놀라? 왜 놀라는지 모르겠네. 아 혹시는 식인종 아니야? 식인종? 식인종은 이 수영장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 있잖아.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런 식인종들이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고기 먹고 막 식인종이라고 그래. 식인종. 얘네들 식인종이면 요 수영장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누가 내 밥에다가 물 말아놨어? 누가 내 밥에 물 말았어? 밥에 물 말았어?
여보세요? 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There are many people here.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좋아요. 할 수 있겠어요? 아, 친구 둘이 이렇게 야구장인지 갔는데, 자리가, 뭐 자리 빈자리 엄청 많은데? 이거, 그죠? 이 사람 누구야? 딱 돌아보지. 딱 돌아보면서. 어, 왔나? 아빠 여기. 자, 빈자리가 있어. 빈자리가 있다. 그럼 시작! 그렇지. There are empty seats. 였었어? 오케이. 여기 보니까, 아,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야, 우리 가족에는 네 명이 있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죠. 우린 네 가족이야. 시작!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그죠? family야. 이거 발음도 F 사운드야. 조심해야 돼. P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발음 못한다 해서 이걸 P로 발음해서 family. family. 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있었죠. 패밀리가 떴다. 패밀리가 떴다. 이제 유재석 나오고 그 예능 프로그램 있었잖아. 패밀리가 떴다. 여기 날개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패밀리가 떴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P로 발음한 거야. P로. 패밀리가 떴다. 패밀리. 여보세요. 패밀리 그럼 미군이 뭐라 그래? 패밀리 그러면 what? 못 알아들어. what? excuse me? F 사운드예요. 패밀리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알지? F 사운드. 윗니빨 안 해줘서 우리 촛불 끌 때도 그냥 후가 아니라 이제는 영어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꺼야 돼. 그렇게 껐다 간 거지. 누나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아. 누나가 침 튄다고 그지? 케이게 혜령아 때리지 말고 애들 알겠지? 혜령이 누나 되게 좋지? 어. 나도 혜령이 같은 누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예쁘고 착하고 어, 되게 좋잖아. 혜령이 누나. 뭐라고? 나도 언제 저기 저도 누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시작. There are four people. 그치? In my family. 발음 다시 한 번만. Family. 시작. 패밀리가 떴다가 아니라 패밀리가 떴다. 패밀리가 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speak up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은 그냥 같이 들어보고 말로만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표현만 집중해서 하시고 아, 요런 말들, 요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 배운 말들이 이런 말을 요럴 때 이제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내가 배웠던 말들을 쓸 수가 있구나를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A가 얘기하죠? 아,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있어요. 10개 어, 문제가 있어요. 수학 퀴즈예요. 어, that's easy. 아주 쉬워요. I can finish this quickly. 이것을 quickly, 아주 좀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 not for me. 저는 아닌데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Math is never easy for me. 수학은 never, 절대로 쉽지 않아요. For me, 저한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1번 갑니다. 아, what do you want to get? What do you want to get? 무엇을 당신이 원해요? To get. 가지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왜 글쎄요? I will have a chocolate one. 저는 초콜릿을 가지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아, 초콜릿 맛이 나는 걸 가지. 아,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봐. 베스킨 로빈스인가 봐. 시작. 그래서 I don't know. 아이스크림 맛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 저는 초콜릿 먹을 건데요. 초콜릿 만나는 거. 그럼 시작. I don't know.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였어서? 오케이. 좋습니다. 2번도요. 아, 얘기합니다. A가. 친구가 얘기해요.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어요? 너 in your class? 저 당신 교실에 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그죠? 그랬더니 아우 와우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우. Mine only has 15. Mine 내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반은 only has 15. 15명밖에 없어요. 좋아요. 3번. Look at this game. 이 게임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let's try this game. 이 게임을 한번 try. 시도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First. 먼저 해봅시다. First. It looks fun. Looks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Fun.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랬더니 이 게임 좀 보세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영어로 시작. There are many fun things. 그죠? 오케이.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가 왔다 갔다. 좋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우리 외국인 친구 하는 거 들어보면서 한번 같이 친구들도 따라해 보시고요. 잘 안 돼도 소리 내서 흉내 내세요. 그죠? 자꾸 따라하다 보면 계속 늘어요. 늘어요. 갑니다. Here we go. Track 13. There are many people here. Speak up. 보기. There are 10 questions on the math quiz. That's easy. I can finish this quickly. Not for me. Math is never easy for me. What do you want to get? I don't know. There are many kinds of ice cream flavors. Well, I will have a chocolate one. E.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There are 20 students in my class. Wow, mine only has 15. Sam. Look at these games. There are many fun things. Let's try this game first. It looks fun. 자, 좋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there is, 그래서 있다 뭐뭐가 해서 한 명이나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ere is를 사용하고요. 뒤에 여러 명이나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 명, 그죠? 그러면 there are. 어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있다 뭐뭐가 나타내는 건데 are하고 is를 좀 달리 쓴다나. 영어는 그게 좀 있다. 그래서 there are 뭐뭐가 있다. there are 뭐뭐가 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그런 말을 해주면 in, 뭐 in my class 이런 것처럼 배트에 이제 또 다른 말을 뱉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니까요. 더더욱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틀려도 됩니다. 계속 연습. 그렇죠? 원재미, 저기 저의 지론이 뭐죠? Practice and practice.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그죠? Practice makes perfect. 수고했어요. 오디오 점프. Audio Jungle.